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BR, 블라인드 리뷰라고 하는 콘텐츠인데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신 시청자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를 코로나 때문에 2년이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BR을 시즌2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파일럿 개념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묵혀뒀던 BR 콘텐츠 모니터 주사율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온 윤영필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또 촬영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건지 거리가 있더라도 좀 내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간략하게만 들었습니다. 주사율에 관해서 이제 비교가 가능한지 맞춰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래픽카드 못 받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60이랑 144 두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온 앙바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자신감으로 왔습니다. 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구에서 온 박종문이라고 합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에서 온 황준혁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멀 플레이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특히 배그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손쉽게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240Hz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오늘 한번 테스트할 때 한번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44Hz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주사율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높은 주사율이 더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주사율의 차이를 사람들은 느낄까요? 뭐 당연히 느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니터 주사율 세팅을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주사율은 60Hz, 120Hz, 144Hz, 240Hz입니다. 60Hz는 게이밍용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주사율이죠. 144Hz는 4K 게이밍 모니터에서 최근 채택하고 있는 주사율입니다. 240Hz는 FHD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에서 채택하는 주사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나오는 신제품 모니터 중에서는 QHD 모니터 중에 고주사율 모니터들이 채택하고 나오는 주사율이기도 합니다. 120Hz는 사실 잘 쓰지 않는 주사율이긴 한데 이 미묘한 차이의 120Hz와 144Hz 구간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낄지가 궁금해서 넣어봤고 솔직히 약간 트랩 같은 의미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사용자들이 제대로 된 주사율의 차이점을 느끼기 위해서는 게임의 프레임 출력이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목표 프레임 확보가 가능한 오버워치를 통해서 테스트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세팅으로 구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청자들은 60에서 240Hz 요 사이에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테스트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헤르츠인지는 몰라요. 자,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시청자분들을 배려해서 저는 주사율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한 시청자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겠죠. 뭐 물론 역순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 섞거나 이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시청자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60Hz에서 240Hz까지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 세 번째 거는 그냥 한 60Hz 정도 돼 보이고 마지막 게 매우 좋아서 마지막 거 240,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게 120, 144 아니면 144, 165가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약간 더 좋아지고 세 번째가 좀 안 좋아진 상태였고 네 번째가 좀 매우 좋아진 상태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가장 높았던 거는 네. 마지막 겁니다. 가장 낮았던 거는 첫 번째 겁니다. 아, 네 번째가 240, 세 번째가 165, 144, 120.
그리고 마지막 게 자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60인 것 같고요. 네. 60.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240이고. 그래서 이게 144인지 120인지 그 두 개 순서 위아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냥 전 순서대로 그냥 1, 2, 3, 4 하겠습니다. 1, 2, 3, 4? 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차이가 극명해갖고 네. 그 두 개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네. 나중에 마지막에 있던 두 개는 네. 너무 비슷해갖고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네요. 60입니다. 144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번에 3번 똑같다고 말하고 싶지만 네. 그 다르다고 했으니까 네. 160으로 가겠습니다. 240입니다. 우선은 저는 제 눈을 믿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청자분들의 대답이 이상하죠. 야, 테스트 내용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느끼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참여한 시청자분들이 그 차이를 느끼는데 오차가 있었던 부분이 뭐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차이점을 무조건 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주사율의 차이점 이렇게 딱 해놓으면 무조건 다 느낄 수 있다. 확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마다 느끼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같다 정도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적절하게 가격이 뭐 괜찮다면 가장 적절하게 한다 치면은 어느 정도 주사율 모니터를 추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QHD 144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여요. 아니면 본인의 그래픽 카드가 밀어주는 안에 그 뭐 최적의 상태 뭐 정도. 자, 이번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 영필님, 효망님, 노멀님, 종무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는 8월 달에 촬영을 예정하고 있는 BR2 헤드셋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궁금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말은 아니지만 그 테스트하시고 느껴지신 분이 있다면 그 상호간 그 내용은 네. 고려하지 마시고요. 밝히지 마시고요. 너무 빠른데?